이어도 보고 꼬집혀도 보고 막 물려서 한달 정도 치료하고 고개도 많이 당했고 내가 화가 나 있네. 네, 이제 화가 날 때는 이제 그렇고 이제 거의 늘 화가 나 있어. 그렇지. 네. 근데 엄마는 엄마는 그냥 안타깝다고 하시고 그냥 잘 사연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마 때문에 화가 났을 텐데. 늘 엄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화가 나 있을 텐데. 100%인데. 네. 엄마가 좀 많이 잡으세요. 큰아이고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게 말해야 이 말이 늘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건가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을 좀 먹혀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잘라버려 없애버려 선생님 뭐. 엑스 아이들이 이래요. 저는 장애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한데 특수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늘 걱정. 저희 선생님들 항상 뜯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울이야. 요즘 엊그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지금 그 엄마가 문제인 거지, 실은. 네, 실은. 그 엄마의 잘못된 약물 태도가 그 자식을 만드는 거고, 이러다 ADHD 되는 거고, 그거거든요. ADHD도 올 여름에 아마 검사를 예약을 하셔서 받으셨나봐요. 근데 문제는 ADHD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끊임없이 애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엄마가 치료받아야 돼. 엄마가 그 아이가 많이 화가 나 있으면 갑자기 저희 보라고 일부러 저희 당황 되게 똑똑해요. 열심히 다 알아요. 6살인데 영어도 알고 휴지를 막 먹어요. 삼키진 않고 입안에 씻고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 하지 마, 너 왜 이래? 하면서 당황했는데. 그 얘기 할 걸 그랬다, 네. 오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대충, 저는 특수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 얘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 맛있어? 이것도 한번, 이게 색깔 좀 다른 휴지도 좀 교실에 있어서 이 색깔도 한번 먹어볼래? 이러면, 이 선생님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먹어요. 좀 다른 반으로 보려고. 그래? 그럼 이번엔 이 색깔도 한번 먹어볼래? 막 이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내려서 일상에 딱 버리더라고요. 그 카페, ADHD 관련된 자료 영상을 들어오는 게 좀 있어요. 네. ADHD 피터 이야기라고. 선생님도 힘들지만 그 주변 아이들도 힘들 거라고. 네, 근데 피터 이야기가 장애를 가진 ADHD 아이야. 초등학교 3학년.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화가 나 있는 거거든. 공격성은 외부에서 생겼지만 어쨌든 결국은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않고 애들이 선을 그어놓으니까 점점 그리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난폭하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봐, 애들아. 애들아 같이 보면서 교육을 해야 돼. 이 아이 그 애들한테 토의를 시켜야 돼. 그 아이는 왜 난폭하냐? 결국은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달라고 싶은데 친구들이 폭력 특성이 있다고 그냥 깔보고 대적을 안 하니까 얘가 점점 더 폭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절대적이에요. 선생님 혼자 안 되고, 근데 선생님 노력보다 애들 노력이 더 애에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6살이라서 통합반으로 가면 통합반 아이들이 교육이 좀 잘 돼 있어서 이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까진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두 번까지는 되는데 얘네들 똑같이 6살이고 전등 맞아야 되니까 그걸 해야 돼. 뭘 하냐면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파서 힘들어 이렇게 이거를 애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 상담 훈련. IMCD 아시죠? IMCD 네. 그거를 일상적으로 훈련이 되도록 해야 돼. 그래야 그 아이 그 힘든 애 제가 걔는 모른단 말이야. 공감 능력이 없어. 엄마한테 공감받지 못한 애들은 공감력 거의 제로야. 그러니까 처음엔 애들이 참았어.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쟤는
특수학급 이런 아이니까 이제 참았나 봐요. 제가 보다 보다 너무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장애 학생이 특수반이지만 다른 아이들이 참아줄 그런 걔네도 똑같이 인권을 좋아하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라. 얘는 솔직히 생각 중 하니까 장애가 잘 몰라.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얘가 때렸을 때 솔직히 얘가 때렸다 아파요 아프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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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주면, 네,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애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애가 잘했을 때 애들이 그 아이를 지금 화가 나, 애들도 걔를 좀 두려워하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애가 뭔가를 잘하려고 해도 안 봐주고 칭찬 안 하거든. 근데 그 기기를 잡아줘야 돼. 그것밖에 답이 없어. 커서 그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애들, 친구들이 박수 쳐줘야 돼.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에요. 선생님의 관심보다 애 친구들의 관심이 제가 더 절실하거든. 요즘 들어서 다가가기도 좀 힘들어 하긴 해요. 그거 피터 이야기를 같이 봐. 아, 네, 피터 이야기를 저한테 카톡 주시면 거기다 네, 네.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피터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상담하는 이 클래스 와서 의사를 접근해 상담 IMC를 계속 훈련시켜.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 이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시고 선생님도 계속해서 그걸 하시는 거야. 애한테 네가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속상하지 왜냐면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몰라. 우울한 애들은 이게 생각 중원이 좀 조금 있으세요. 그거 조금이 아니. 많이 장애를 가진 네. 엄마들이 그런다 말이야. 그 엄마들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더 속상해. 저거 어디서 무슨 만화를 봤는데 만화 누가 이렇게 편지에서 보내주셔서 아까 관찰일기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장애 학생 맞은 아이가 도와주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마무리는 그거예요. 이제 어느 날 얘가 못 도와줬어요. 학원도 가야 되고 고강 수업도 가야 되고 못 도와줬는데 얘는 제가 날 안 도와줬다. 제 나쁜 년이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아이 탓하고 그 아이의 부모님을 탓하게 되니까 얘는 둘째 다른 아이들로부터 얘가 늘 도와주다가 어느 날 얘가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말이 잘못 나가서 도와주다가 어느 날 한번 못 도와줬더니 아이들로부터 이제 나쁘게 인식이 돼서 정말 욕을 먹고 나쁜 건 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밑에서 막 댓글로 도와주기 겁난다. 네, 그렇게 돼서 그것도 아까 이제 관찰 얘기를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 도움을 주변 사람들은 늘 쟤는 쟤 도와주는 아이야 이렇게 되면서 어느 날 한번 안 도와주면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안 좋게 인식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걱정도 되고 항상 아이들한테 도움받는 게 일상이 되긴 하지만 너무 이게 또 일상 우울한 얘기죠. 그건 심한 우리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서 하면은 결국이지. 그 아이는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바로 공격 상대로 삼는 거지. 이게 당구나 당구나 마찬가지야. 심리적인 게. 질문 있어서 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질문 나왔어요. 제가 연락 한번 드리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카톡을 주세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톡톡톡 해야 돼요. 같이 비디오 보고 애들하고 얘기. 그 아이가 없을 때 좋지. 그 아이가 다른 말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애가 뭔가 잘했을 때 이겨라 잘해라 응원해줘요. 네 관심 많이 주시고 그럼 그게 이제 1년 하니까 피터 이야기 결론 1년 뒤 끝나서 우등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